자, 이제 창의적인 뇌에 대한 비밀 세 번째 얘기고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리딩 포인트, 창의적인 사람은 그들의 연상 피질무의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천재는 여러 가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자아내와 우뇌가 다 발달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다빈치 같은 경우는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예술가였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면 수학자죠. 하지만 그러면은 한쪽 뇌가 발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주 뛰어난 바이올리스트였어요. 예술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얘기죠. 결국 천재는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완벽한 이과죠. 글을 못 읽었어요. 한 페이지를. 답답해서. 그런데 영어를 계속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더하기도 계산기가 없으면 못해요. 이 얘기는 뭐야? 천재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자, 단어 보자. 중요한 단어가 한 세 개 나오는데, surmise는 추론하다. 요건 주간 테스트에도 나온 거죠. conjecture. 함께 어딘가에 뭔가를 던져버린 거예요. 내 생각을 모아서 어딘가에 던졌다는 추측이죠. 그치? free association 보면 되고요. home in on, 형광패. home in on은 원래는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가 유도미사일이라고 알죠. 유도미사일을 쏘면 목표물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계속 쫓아가서 격파하죠. 그게 홈인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군사용어로 홈인원이라고 하는데, 자, 영어로 풀어놨는데 봅시다. aim for, 조준해서 이동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뭔가를 향해서. 예문 보자. 미사일. 발음은 미슬이라고 했습니다. 미슬. 미사일은 홈인원. 더 ship. 그 미사일이 배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준을 하고 그곳으로 날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자신의 관심을 뭔가에 집중하는 포커스의 온의 뜻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포커스 온의 뜻도 갖고 있어. 어떤 관심을, 무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관심을 집중하다. 그래서 그 보고서는 초점을 맞췄다. 잘못된 배선에 그 보고서는 집중했습니다. 그 화제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동의어로 타겟도 나온 적이 있고요. 목표로 삼다죠. 목표로 삼다. 다음에 제로 인원 별표해야죠. 얘도 군대 용어가 온 거죠. 군대 가면 이제 총을 딱 쏩니다. 근데 난 제대로 쐈는데 자꾸 옆으로 맞아. 그럼 총구에 있는 이거 십자가 표시를 바꾸죠. 가운데 맞추게끔. 이거를 0점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0점 조정하다가 제로 인 온입니다. 그래서 정조준하다. 라는 뜻이죠. 무엇 무엇을 정조준하다. 즉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포커스 온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 인 온과 홈 인 온은 아주 유명한 수법입니다. 자, 다음에 컨트롤 그룹. 대조군. 대조군.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치? 연구나 실험에서 필수적인 단어죠. 실험 대상이 되는 타겟의 대상과, 그치? 실험이 대상이 되는 타겟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실험하는 대상. 그것과 비교 대조되는 그룹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영향을 가했다면 영향을 전혀 안 가한 그룹. 예를 들어서 천재들을 실험했다면 컨트롤 그룹은 뭐가 되겠어? 바보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천재가 아닌 사람들.
자, 쭉, 뭐, 홀트로, 뭐, 쭉, 다 아는 거. 언더라인은 아래에다가 라이 두는 거니까 기초가 되다라는 뜻이고. 스펙트럼. 다양성이죠. 범위. 범위라고도 하죠. 범위, 다양. 스펙트럼이 넓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독해할 때는 어 스펙트럼 오브, 어 버라이어티 오브, 다 베어리어스의 뜻이고. 물론 복수명사 써야지. 어 버라이어티 오브, 어 스펙트럼 오브, 복수명사. 레프트 브레인드 피플. 우리가 레프트 헤미스피어라고 하죠. 얘가 좌방구죠. 좌방구. 그치? 라이트 헤미스피어가 우방구죠.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레프트 브레인드 피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좌방구에 있는 사람들, 여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좌. 그치? 여기. 다음에, 패러럴, 형광패. 아, not with standing은 despite의 뜻인데, not with standing의 특징은 뭡니까? 유빈아? 네? not with 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야. 근데 not with standing의 특징은 뭐지? 딱 보면 떠올라요. 눈 뜨고. 뒤에 쓰기 없어. 어. 뒤에 명사 비슷했어. 뒤에 전치사를 쓰면 명사 써야 되죠. 그런데 not with standing은 뒤에 써도 되지만 앞에다가 명사를 쓰고 뒤에 not with standing을 써도 되는 특이한 전치사입니다.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오늘의 단어입니다. 패러럴. 별표. 이 패러럴이 논리나 독해에서 나오면 평행함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가 있으면 이거 옆에 하나를 이렇게 딱 놓는 거야. 평행하게. 그치? 왜? 유사하니까 놓을 수도 있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유사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교 대조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 패러럴이 시험 문제에서는 시밀러리티와 동요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패러럴. 됐죠? 유사하니까 옆에 놓는 거죠. 그래서 유사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비라는 뜻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고요. 폴리가 붙으면 멀티의 뜻이잖아. 폴리메스, 박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패러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란히 가니까 유사할 수도 있지만 나란히 놓는다는 게 대조하려고 놓을 수도 있으니까 대조 대비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패러럴이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봐야죠. 여기서 문제는 1번 문제를 맞추냐 안 맞추냐의 문제예요. 즉 주제를 맞출 수 있냐 못 맞추냐의 문제인 거지. 하나야 꺼줄래?